네, 지금 제가 신고 있는 제품이 아식스 DS 라이트의 프로 AG입니다. 프로 AG. 보시면 이렇게 AG 스터드가 달려 있고요. 일본에서 2월 5일인가 출시가 된 따끈따끈한 2월 5일인가? 네, 2월 5일인가 아마 출시가 된 신상입니다. 신상. DS 라이트 AG는 원 때, 그게 4년 정도 되나요? 3년, 4년 정도 전에 나왔을 때, 요 제품이죠. 요 제품이 나왔을 때, 리뷰를 했었습니다. 2년이 아니면 3년 전 같은데, 리뷰를 했었었고, 이 제품도 제가, 애용하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인조구장에 들어가게 되면, 애용하는 제품입니다. 물론 대개는 TF를 신긴 하지만, AG가 필요한 구장에서는 AG를 사용하는데, 이 제품도 자주 사용하고, 이 제품의 발을 모아주고, 높은 홀드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이 제품 이후에 나왔던 제품이 이 제품이죠. 이 제품인데, 이 제품은 제가 실착은 하진 않았었어요. 실착을 하진 않은데, 이 제품을 실착을 하지 않은 거는 역시 이 원과 투 사이에 크게 변별성이 없다. 물론, 어퍼상으로 보면, 여기 앞쪽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변별성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뭐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사이드 어퍼 이런 것들이 많이 상당히 변화가 됐잖아요. 이렇게 보면 뭐큰 변화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실착을 했을 때 느낌은 사실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뭐 이걸 주력으로 사용을 하고 어떤 변화가 있었었냐 1과 2에서 이런 것들만 제가 보여드렸었어요. 근데 이게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 나온 것 같은데 곧뭐한만 1년 정도 만에 신제품이 나왔어요. 이미 이제 제품에 대한 소개를 하는 리뷰는 해드렸으니까 제품의 특징을 아는데 막상 지금 이렇게 신어보면 약간 과장을 하게 되면 엑스플라이 제품들 4 그런 제품의 착화감에 전혀 뒤지지가 않고 오히려 능가 하나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엑스플라이 5의 리미티드 버전 같은 경우보다는 오히려 착하게 더 넘어간다. 그리고 색깔도 제가 원래 흰색을 좋아하진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신고서 내려다보면 신발 자체도 예쁘기도 하고 이 흰색에 파란색 이렇게 예쁜지는 꾸며 몰랐는데 그 맨날 이렇게 거무튀튀한 것만 신다가 이런 흰색 같은 걸 신고 하면 리뷰를 하면 제가 좀 이상하거든요 느낌이. 근데 지금 이 제품은 신고 서 있는 것 자체로도 핏감이 탁월해요. 제가 이야기를 지금 왜 리뷰를 지금 필드로 갖고 나가서 뛰면서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느냐. 되게 여러분들 매장에 가면 어떻게 하세요? 매장에 가면 신발을 매장에서 서서 신어보잖아요. 그럼 뭐 예를 들면 아디다스 나이키 같은 데 가면 인조잔디가 깔려있는데도 있고 간혹. 그럼 되게 이렇게 의자에 앉은 다음에 이렇게 하시는 게 보통일 거예요. 이렇게 신어보고 사이즈가 맞다 안 맞다 뭐 여기 앞에 이렇게 눌러보고 그다음에 서서 이렇게 한번 움직여보고 아 이게 딱 맞냐 안 맞냐 이렇게 뭐 움직여도 보고 또뭐 이렇게도 해보고 또 이렇게 한번 굽혀보기도 하고 보통 이렇게 하죠. 예,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가 테스트를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신었을 때 매장에서 신는 과정이었을 때 발에 전달되는 느낌이 어떠냐. 요게 이 축구화를 평가할 수 있는 전체는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제 잘 맞다고 하고 실제 필드에 나가서 경기를 뛰는데 느낌이 또 다를 수도 있고 생각지 못하게 뭐발 뒤꿈치에 물집이 잡힐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발생을 하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1차적으로 지금 매장에 가게 되면 어느 매장으로 가더라도 결국에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신어보고 축구화를 구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이렇게 신었을 때 어떠냐? 이 핏감 자체가 거의 완벽해요. 제 발에는 진짜 완벽해요. 자, 그러면 어떤 점이 좋으냐? 이거를 지금 카메라 영상에 담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신발은 제가 프레테 이런 걸로 비교했을 때 완전히 차이 나는 게 이런 거예요. 발을 지금 안쪽에서 꼼지락꼼지락꼼지락 그리는데 그 꼼지락꼼지락 그리는 것들을 어퍼가 다 받아주고 있어요. 요게 성형의 기본 조건이죠. 오른 왼발도 마찬가지로 왼발을 이렇게 꼼지락꼼지락꼼지락 그리면 제가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 전족부에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캥거루 가죽이니까 이 캥거루 가죽이 제 발의 움직임을 그대로 다 받아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 발의 신발, 발의 모양에 따라서 어퍼가 여기가 지금 뭐 어느 정도 타이트하냐 이런 거 되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던데
1에 비하면 여기가 극단적으로 타이트하진 않아요. 요 때는 제가 이 제품을 과연 이 좁은 것 때문에 신을 수 있을까 우려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 3라 하기는 그렇고, 또 프로 AG에 와서는, 요번 시즌으로도 제품이 와서는 그게 없어졌어요. 그런 게 없어지고, 그럼 여기가 느슨하냐? 느슨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발에 잘 맞는 가죽 축구화. 예를 들면 우리가 야타나, 그 다음에 뭐, 호렌소나, 그 다음에 뭐, 리가레스타라든지, 이런 제품들에서 얻을 수 있는 핏감이 거의 뭐 그대로 다 구현되어 있다 할 정도로 좋아요. 이 제품은 지금. 그 다음에 이렇게 눌러보면, 이 뒤축에 지금 여기 에바의 인저트 면적이 두께가 좀 증가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뒤축을 이렇게 잡을 때 이제 발의 이렇게 저 돌아가거나 하지 않을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 거의 없고요. 킥을 하거나 할 때, 대신에 이렇게 쿵 떨어졌을 때 이제 충격을 줄여주는 거. 쿵 떨어졌을 때. 이 측면에서 이제 이 뒤쪽에 있는 겔이라든지 이 에바 부분이 상당히 충격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게 제가 지금 직관적으로 신어보고 드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이게 핏감이 1과 2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어쨌든 1을 갖고 계신 분, 정품을 만약 갖고 계시다 그러면 1을 신어보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언을 드리기 위해서 이걸 한번 신어본다고 하면, 이런 신었을 때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면 뭐 사이즈는 똑같은 255 사이즈입니다. 여기가 약간 들린 느낌이에요. 여기가 그거를 지금 화면상에서 느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살짝 들린 느낌이고 이쪽은 발이 안정되게 들려있는 느낌 아니라 그대로 지면에 닿는 느낌이에요. 이 아식스는 어쨌든 간에 이 에이지 플레이트는 그 그라운드 컨택에서 이 전체적인 접지, 예, 이 느낌은 발군이에요, 발군. 이 AG가 지금 다른, 뭐, 아디다스에 제가 리베토 프레테나 미즈노가 따라올 수 없는 발군의 느낌이에요. 스터드스를 오히려 줄이고 나서, 잔디 걸림 현상도 훨씬 더 줄어들고, 이렇게 비틀었을 때 지금. 가운데가 지금 비어있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좋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거의 헬스로 지금 구입한 지가 3년 가까이 됐으니까 여러 차례 신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이제 이 가죽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신축성 이런 것들 때문에 최초 상태에서 약간 미세하게 어퍼에 그 익스텐션이 발생을 한 경우라 볼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성형이 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전체적으로 다 타이트한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면에서 보면 여기서부터 이까지, 옆에서 보면, 측면에서 보면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가죽, 천연 가죽이 들어가 있는 이쪽 부분. 그러니까 이제 결정적으로 핏감을 좌우하는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좁게 형성되어 있는 형태예요. 근데 제가 위에서 내려다보면 두 제품이 거의 비슷한 형태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다른 게 지금 왼쪽 같은 경우는 발의 굴곡이 그대로 다, 제 발의 굴곡이 그대로 다 반영이 돼서 어퍼가 움직이고 있어요. 새 신발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좋아져 있긴 하지만 그 정도까지 벌어져 있진 않아요. 튀어나와 있진 않아요, 이 부분이. 그 중족부 헤드 부분이. 그러니까 발에 밀착이 돼서 발에 일체의 핏감을 주는 건 이쪽이 훨씬 뛰어나다. 그 다음에 뭐 아웃솔, 이거는 사실은 뭐 비교하기가 힘든데, 지금 두 제품을 딱 그 동일하게 선고 이렇게 움직이면 발 전체적으로 지면에 닿는 느낌이 역시 이쪽이 더 뛰어나요. 그럼 이런 차이가 왜 발생하느냐? 원 때는 악포가 낮게 형성되어 있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 좁고 낮게 형성되었으니까 발이 밀려 들어갔을 때 굉장히 타이트한 느낌을 받았던 거고, 지금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좁긴 하지만 이 소재나 이 어퍼 라스트 구성 방식이 약간 변경이 되고, 특히 앞쪽 여기 부분을 아예 다르게 만들었잖아요, 형태 자체를. 그러므로서 앞쪽 발이 이전에 비해서 훨씬 편해지고, 대신에 타이트함과 홀드감은 유지가 되고, 발의 형태는 그대로 잘 유지가 되는 거죠.
그렇게 지금 만들어졌어. 그리고 여기도 더 높고, 이게 더 높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가 신발을 벗고 높이를 한번 비교해 드려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신발 앞코의 높이 차이가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신형에서 이 어퍼에 그 저 라스트 변경이 이루어졌다 하는 게 어떤 건지를 확인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차이가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2는 어떻게 되느냐? 2도 기본적으로는 1에 비한 그 앞코의 높이에서 크게 다르진 않아요. 미세하게 변경이 되긴 했지만. 여기 앞쪽이 대신 이제 스티칭이 없는 그 본딩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패딩은 이쪽에도 얇게 뭐 그 플라이4처럼 뭐 3mm 정도 두께에 얇게 형성되어 있었다 그러면 이때도 역시 3mm 정도의 패딩. 대신에 스티칭이 없는 구조. 이런 구조잖아요, 이게. 그랬을 경우에 지금 이렇게 신고, 끈을 타이트하게 조아서 발을 딱 내려다 보면 똑같이 새 신발이거든요. 실착을 하지 않은. 여기는 완전히 여기에 발의 족형이 그대로 다 드러나도록 하는 구조를 갖고 있고, 여기는 여기가 밋밋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였을 때도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지금 이 저기 중족부 헤드 부분이 툭 튀어나와서 여기가 발의 굴곡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느껴지고, 여기는 드래요. 그러니까 라스트 개선이 됐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강점인가. 그럼 그러한 원인은 어디서 오느냐? 카메라를 잠깐 올려보면 바로 여기를 커팅을 약간 수평적으로, 그러니까 이전의 제품들이 전부 다 여기를 이렇게 둥글게 해서 라스트를 만들었다고 하면,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플랫하게 느껴지잖아요. 바로 아웃솔이 지금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도 쪼뼛하게 되어 있고, 2에서도 보면 여기가 요렇게 날카롭게 모양을 갖추어 되어 있는 데 비해서 여기가 BMZ처럼 약간 넓게, 반대측에서 봐도 여기가 플랫하게, 눕혀서 봐도 위에서 내려다 봐도 여기가 앞쪽이 약간 뭉툭하게. 그리고 신발을 신어서 요렇게만 신는데도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이전 모델. 특히 왕가는 원 때보다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는. 보면 발의 굴곡이나 발의 움직임을 그대로 다 수용해서 반영해준다. 그리고 아웃솔 플레이트도 굉장히 좋고, 특히 좋은 점이요, 어떤, 물론 아식스 이전 제품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제품인 경우에 특히 발 바닥 쪽이 지금 신발 바닥 쪽으로 완벽하게 밀착이 됩니다. 제 요게 잘 안 되는 신발이 이제 그 프레테 같은 경우나, 그 다음에 뭐가 있죠? TM4. 나이키 TM4 라인 제품들은 여기가 아치가 잘 안 붙는 케이스인데, 지금 이 경우에는 물론 미즈노 에이지랑 비교하더라도 여기가 전체적인 그 스터드 간의 이 간격, 이 스터드 간의 간격들이 더 넓게, 폭넓게 되어 있고, 그럼으로써 이 그라운드에 닿는 전체적인 발을 짚었을 때 그 위치상 면적이 그 더 많이 확보가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신발 자체가 이 그라운드를 이렇게 컨택을 해서 짚었을 때 느낌이 굉장히 안정적이거든요. 근데 그런과 동시에 발 바닥이 신발 바닥에 밀착이 되기 때문에 서서 움직이거나 했을 때 굉장히 그라운드 컨택에 딱 짚는 느낌이 안정적이다, 편하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이제 T7 같은 제품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이 정도 착화감이면 일단 뭐 미즈노 에이지 이런 건 다 걸러야 된다. 그 다음에 뭐 푸마의 킹 얼티메이트나 제가 울트라 이런 걸 좋아하긴 하지만, 솔직히 에이지 구장에서의 경쟁력, 에이지 구장에서 이 에이지 스터드 자체로서의 경쟁력을 따진다 그러면 원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른 거 모든 걸 떠나서 라스트 핏,
어퍼의 라스트 핏이 너무 좋습니다. 이 자체가. 아, 잘 만들어요. 아식스가 잘 만들어요. 에, 그냥 이 뭐 기존의 뭐 모렐 네오의 프로의 에이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순히 여기가 지나치게 타이트한 느낌이 들고 그거를 신으면서 성형을 시켜서 신는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여기 사이드의 인조 과정의 홀더성도 뭐 급격하게 변할 가능성이 없고 대신에 지금 일본 축구화들의 개발 방향에 있어서의 이 앞쪽 발가락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발가락에 마진을 두는 구조 그런 구조의 전반적인 패턴을 봤을 때 이 정도 신발이면 거의 탑클래스 신발이다. 이건 아마추어가 신던 아니면 뭐 현재 엘리트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만약에 인조구장에서 게임을 한다. 중고등학생들 뭐 이런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이 인조구장에서 시합을 하게 된 상황이라 그러면 이 축구가 강력 추천입니다. 나이키나 아디다스 뭐 푸마 이런 MG 이런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낫다. 편하게 신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나중에 실착으로 제가 운동장에 나가서 실제로 뛰거나 하면서 실제로 이러한 지금 현재 느낌이 운동장에서도 그대로 반영될지 추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